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출조하실 때 미리 우비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비가 와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 바다 낚시 지수는 보통과 좋음 단계로 나뉘겠는데요. 전해상의 파고 0.5m 이하로 어디를 향하셔도 무난한 출조가 예상됩니다. 다만 당분간 전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국화도와 하조도 좋음 단계, 나머지 세 포인트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파고 0.2m 이하로 소위 장판 같은 바다가 펼쳐지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 포인트인 가거도는 0.4m까지 알겠습니다. 하조도의 저조 시각은 08시 50분, 고조 시각은 14시 13분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의 바다 낚시 지수는 거제도와 신지도 좋음, 연도와 육지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최대 파고 0.2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소는 2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동해의 바다 낚시 지수는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두 곳 모두 파고가 0.5m 이하로 낮게 일겠지만 울산에서는 바람이 한때 초속 10m까지 강하게 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성산포 추자도 보통 단계, 서귀포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해역의 물결도 0.2에서 0.3m로 잔잔하겠고요. 바람은 초속 5m 안팎으로 작은 나뭇가지가 산란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금요일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조 중 낙뢰가 발생했을 경우 몸에서 낚싯대를 멀리하고 자세를 낮춰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낙뢰에 맞았을 경우에는 동반자가 119에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와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